좌상단 자막 하이라이트. 이 문영 문화재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국가 무형 문화재도 있지만 시도 무형 문화재가 좀 심각하고 비지정 문화재 또한 심각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지자체 조례와 행정이 지역별, 유산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내실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건데요.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 보호, 보관, 활용 등 문화유산의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지자체 조례가 문화재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적절히 반영하고 시도 무형 문화유산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0월 12일 김예지 의원이 최응천 문화재청장에게 질의를 시작한다. 시도 무형 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잘 들으시고 마지막에 제가 의견을 좀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니까 마지막에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무형문화재, 그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하죠. 여러 세대를 걸쳐서 전승된 우리 유산이자 대한민국 문화진흥의 기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무형문화재가 이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국가무형문화재도 있지만 시도무형문화재가 좀 심각하고 또한 비지정문화재 또한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를 유발한 것들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국가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시도 문화재와 다르게 무형 문화재 법과 그 시행령 등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시도 무형 문화재 경우에 지자체 조례를 바탕으로 지원을 하는 이런 점이 다른데요. 이게 문제는 지자체 조례와 행정이 지역별, 유산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내실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건데요. 화면을 잠시 봐주세요. 2016년 무형문화재법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가 돼서 이후 시도 무형문화재 조례 또한 문화재보호조례에서 독립하게 되었고요. 대부분은 광역시, 광역지자체에는 무형문화재법에 근거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 경우에 여전히 문화재보호조례에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지자체를 보자 하면은 무형문화재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 고양시 등을 포함해서 229개 지자체 중에 32곳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는 10곳에 불과하고요. 또 조례는 마련되었지만 내용이 부실한 경우를 좀 보자면 문화재청은 전승현장의 지속적 요구를 반영해서 2020년부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의 명칭을 조교가 아닌 교육사로 변경을 했어요. 근데 서울시, 인천시, 충청남도 등은 이 그 전에 사용하던 그 조교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하남과 안양 경우에 기초지자체 조례 경우에 여전히 그 근거 법률을 문화재보호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이 법률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요. 또 무형문화재 법은 시도지사가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시에 동법률 26조 전수교육 이수증 조항을 준용하도록 해서 26조는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무형문화재법에서 규정한 전수교육 학교를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 조례의 경우 법률 내용을 반영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반면에 부산시와 인천시의 경우에는 전수교육학교에 관한 내용이 빠졌고요. 그냥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자만 이수증 발급을 위한 평가를 또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 조례는 지방의회 통해서 제정되고 그 자치권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현재 지자체와 무형문화재 특성을 반영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인지 이걸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 보호,
보건, 활용 등 문화유산의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지자체 조례가 문화재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적절히 반영하고 시도 무형 문화유산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비지정 문화재에 관한 것인데요. 지정문화재를 중점적으로 보호 지원하고 있는 현행 무형문화재 제도 아래서는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또 지자체는 비지정 무형문화재에 향토문화재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229개 지자체 중에 42곳에 불과하고요. 2022년 기준으로 최근 4년 동안 전승 정책을 실시한 지자체는 42곳 중에 13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년에 발표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능 기본 계획을 통해서 보호의 사각지대인 비지정 문화유산은 전승 공동체가 해체되는 등 급속히 소멸되고 있어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비지정 문화재 전수조사에 더해서 2022년부터 비지정 문화재를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청 주도의 이런 단기성 사업만으로는 이 수많은 비지정 문화재 안정적인 전승이 어렵고 또 궁극적으로 예, 그 위원님 지적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저희가 저 검토로 하고 있고 정말 그 필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국가유산 기본법을 발의한 내용 중에 바로 그 무형유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유산법은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비지정 관련 그리고 저희가 종목 지정에서 이렇게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분야까지 다 아울러서 국가예산 기본법이 앞으로 이제 마침 그 문화재청에서 국가예산 기본법 추진단, 기본 그 운영 추진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아마 이러한 여러 사항, 특히 그동안에도 빠졌던 국가예산법 체계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사항까지 일괄적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국가예산 기본 그 추진단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 그 외부적인 자문도 받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더 이상 그 이렇게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내년 5월달 이제 국가선 청으로 할 때 이런 그 조항까지도 다 섭렵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